동명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더 쉬운 게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해? 동명사라고 해. 용어 자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돼. 투정사에서 하서 알겠지만 명사란 뭘 얘기하는 거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얘기하는 거였지. 그치? 그렇게 바뀌는 거야. 사실 동사 운영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를 바뀌는 게 동명사인데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린 다 하지 않고 주어랑 보호랑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 역할을 볼게요. playing basketball이 주어지.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어. to play basketball이라고 쓸 수 있어. 아니면 to play basketball 뒤로 빼고 it is exciting to play basketball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동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 단수 취급한다. 이사라고 해야지 아라고 하면 틀린 거죠. 이제 보호 역할인데 보호도 했죠. 보호 몸만 것이라고 했잖아. 나의 취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다지. 일단 보호야. 그래서 뭐로 쓰인 거야? 동명사로 쓰인 거죠. 근데 비동사 플러스 ing가 또 뭐로 쓰일 수 있니? 지금까지 동명사로 쓰일 수 있지만 뭐로 쓰일 수 있지? 비동사 ing 하면 진행 생각난 거 없니? 네, 진행형으로 쓰일 수 있잖아. 엄마 하고 있는 진행형으로 쓰일 때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건 분사예요. 동명사가 아니라. 다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몸만 것이라고 쓰이면 동명사야.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분사야. 이제 나중에 할 거야. 네, 일단 해봅시다. 다시 동명사는 뭐로 쓰인다? 동사에다 ing 붙여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인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세가 동사죠. TV를 올 때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뭘까? 동사가 뭐 쓸까? watch를 써야 되겠지. 근데 watch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뭐로 바꿔야 돼? watch. 그치? watch으로 해야 되겠죠. 그치? 네, watching.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네, 두 번째. 두 번째, 동사가 뭐니? 롤러코스터가 동사야? 동사가 롤러코스터? 깜짝 놀라게 만드네, 또. 뭐가 동사? 이사 동사지.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가 나와야 되겠지. 이것도 마치고요.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이거 하는 것은 재밌다잖아. 뭐 나와야 돼? 라이딩 롤러코스터죠. 3번에 동사가 뭐죠? is. 그럼 요새부터 여기까지 주어가 되어있지. 그럼 외국어를 이거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외국어를 learning. 주어 역할하는 게 아니지 나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해석해볼게요. 피터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그림을, 사진을 이거 하는 것이다지. 보호로 쓰인 거지. 동명사죠? 뭐, 사진을 뭐 하는 거야? 사진을? taking. 찍는 거겠죠. taking이 나와야 되겠죠. 5번. 그녀의 오랜 습관, 좋은 습관은 뭐냐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다죠. 뭐만 것이다지? 뭐라 해야 돼? keeping. 다시 볼게요.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동명사가 된다. 동명사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는 걸 말한다. 됐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거 같으시겠지만. 네, 어떤 명절을 한번 해보자. 나의 희망은 유럽을 외하는 것이다.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맞죠? 동명사의 보호 쓰였죠. 아침 식사하는 것은 내 건강에 좋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이 조언해야 될 거예요. Having 동명사 주어죠.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되겠지. 주어로 쓰였죠. 영어를 쓰는 것은 어렵다. 그럴까? Writing 네, 주어 뭘 쓰는데 뭘 쓰는 거야? Writing 쓰는데 뭘 쓰는 거야? A letter 쓰는 거지. 뭐로? Yes. 아, 다시. 영어를,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편지를 쓰는데 영어로 쓰는 것이 위가 주어잖아. 이걸 써줘야지. 어렵다, 왜 나, 뒤에. Writing 쓰는데 뭘 쓰는 거야? 편지를 쓰는 거지. 뭐로?
영어로. 그걸 동사라 해야 될 거 아니야. is 그것은 뭐야? 다 어렵다. That's it. 그죠? 그 어떤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첫 번째 공부의 핵심은 성실함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집중력이야. 집중력. 이제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 니네들 뭐, 때는 뭐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없어요. 공부 전에 애들 머리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성실하고 집중하니까. 그치?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는 요리를 하는 것이다. 해볼까? 원 오브 나와야지. 뭐 중에 하나니까. 원 오브 her hobbies is cooking. 원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고요. 이즈나하고 엄마는 거시다로 보호로 아이즈나 동영상 하죠.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병을 재활용하는 것이 주어잖아.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그렇죠? 아주 중요하다지. 중요하다 아주 말이야. 깊은 물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Swimming in. 아니죠. Swimming in deep water. 여기까지 주어져. 그 다음에 is dangerous. 뭐 우리 영어로 공부하는 건 이제 영어의 어순을 아는 거거든. 어순을 어떻게 나열할지 어순을 하는 걸 쉬어야 돼요. 그것만 되면 뭐 회화랑 글쓰기도 쉬워진 거지.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 더 들어가겠습니다. 해볼까? 불러보시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해야 돼.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주어가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주어야. 뭘까? Making. Making. Good.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하면 된 거야. 그치? making good friends가 주어지? 동명사죠. 내 남동생의 취미는 락 음악을 듣는 것이다. my brothers. brothers. 그 다음에 취미. hobby. is. listening to rock musi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making good friends는 주어로 쓰인 거고요. listening to rock music은 보호로 쓰인 거죠. 어쨌거나 둘 다 뭐다? 동명사다.